이렇게 벼가 익어가는 가을 오후. 충청북도에서 큰 저수지 중 하나인 원남 저수지에 다녀왔습니다.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원남 저수지입니다. 내비로 저수지를 찍고 갔더니 입구에 있는 품바제 생예술 체험촌을 지나 캠프촌을 지나고 외길로 자꾸 안내하길래 적당한 위치에 주차를 하고 걸으며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가을길입니다. 마침 들깨를 추수하고 있습니다. 들깨 향이 진합니다. 포장된 가을 길과 저수지를 즐기며 걸었습니다. 가다 만난 현지인에 의하면 저수지 주변으로 산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포장 길을 포함해 한 8km 된다고 합니다. 예쁜 카페가 있어 가봅니다. 카페 윤슬입니다. 생긴 지 3년 되었다네요. 카페 안에서 내다본 경치입니다. 이리저리 봐도 달력 그림입니다. 참 좋습니다. 저수지 산책과 함께 강추입니다. 카페에서 논길을 지나 산책도 추천합니다. 바로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답니다. 철이 지나긴 했지만 연꽃이 피었을 때는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한 걸 아쉬워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와야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 가을날을 보냅니다. 좋습니다.